오빠가 맛있는 피자를 시켜줘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서 며칠간 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끼로 먹으려고 해요. 점심도 안 먹고. 그래서 저녁으로 스파게티 반을 먹습니다. 맛있겠죠? 그 텐션 올라가서 좋아요. 예, 행복하다. 맛있게 먹어야지. 배고파요. 초밥 두 판 시켰는데 32피스인가? 근데 하나는 제가 다 뭐 치우고 오빠도 나눠주고 해가지고 못 찍었어요. 영상을 사진은 찍었는데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남은 조각도 제가 먹어 치울 거라 이거는 이제 남은 조각이라도 좀 찍을게요. 영상이 맛있겠죠? 한 개씩 나눠줘가지고 먹고 자야지. 피곤하다. 맛있겠지요. 하늘이 예쁘다. 제 저녁입니다. 안 보이냐? 제 저녁입니다. 닭갈비. 인간이 조심. 밥도 있어요. 와, 고기 옮긴 그릇. 더럽지만 깨끗해. 짠, 맛있게 먹고. 게임 안 자꾸 맨날 붙어, 나 붙어. 맛있겠죠? 한참 김치 콩나물 뭐였더라고? 참치? 응. 우유 한 가득. 미숫가루 더 먹어야지. 피곤해. 휙, 집에 왔어. 금방 8시 되고 단추 똑딱이 달아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주말에 갈까? 근데 오리고기도 있는데 먹고 싶다. 피자는 오늘 안 먹었지롱. 남았는데 버섯이랑 밥이랑 오리고기랑 나중에 구워 먹으면 되겠다. 피곤해요. 다 먹어야지. 맨날 먹는 꿀 말고 이 꿀로 먹어볼 감귤 꿀. 맛있겠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23년이거든요. 지났나? 10월까지예요. 10월 27일. 내 생일 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색깔이 조금 독특하죠? 감귤 꿀이랑. 요거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좀 굳은 것 같지만 끝났어. 이거 넣었거든요? 근데 굳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굳었어. 으악. 이거 묻은 거는 닦아내면 돼요. 닦아내야지. 손가락 들어오고. 어제도 내가 먹어도 괜찮아. 근데 맛있어. 감귤 맛나 신기해. 감귤 쪽? 조금 넣어. 맞아볼까? 녹을 때까지 넣어주고. 얼음도 같이 넣는데 얼음은 금방 녹네. 얼음 더 빨리 넣는다. 유리병이라서. 이렇게 맛있어. 해동! 떠나리자! 제가 다 하면서 먹게. 먹어볼게. 궁금하다. 너무 조금이야, 꿀이. 많이 넣어야 돼. 그리고 약간 덜 녹았나봐요. 꿀 좀 많이 넣고 만큼 덩어리지. 꿀꿀 돼지당 나는 제 말 미숫가루도 꿀 타 먹는당 약 젤리 덩어리 마냥 이만큼 됐겠지? 제가 옆에서 한번 휴게소를 남겨드릴게요. 일단 섞어서 휴게소 한번 녹여줄게요. 먹은 잘 맞게 먹어야 돼.
대박 맛있어요. 감귤꿀, 감귤맛 하나도 안 나고 미숫가루 섞으니까 담백하고. 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때 약간 덜로 갔네? 미숫가루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있는 맛 그대로예요. 너무 맛있는데? 대박이에요. 여기 꿀이 좀 덜로 갔다 묻어가지고. 근데 되게 맛있어요. 대박인데? 오늘 한가득에 미숫가루 최고예요. 진짜 짱. 행복하다. 근데 피곤해서 한 시간만 자야겠어. 먹고 자야지.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